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사실 5개월 전쯤에 올리려고 했던 콘텐츠인데 아이폰 SE 2세대 하우징 교체하기입니다. 아이폰 SE 2세대가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게 아이폰 12 미니처럼 각진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였을 텐데 결국에는 아이폰 8의 폼팩터로 출시를 해서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아이폰 12 미니처럼 각진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폰 SE 3세대도 디자인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교체할 하우징을 구매해놨고요. 80달러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폰 하우징 교체는 그냥 영상으로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해와 조립 난이도가 최상이라는 거. 익히 들어서 아시다시피 아이폰에 들어가는 나사들은 길이도 다 다르고 나사 자체도 별나사, Y나사 등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하우징 교체는 그냥 분해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분해하고 새로운 하우징에 옮기는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망가뜨리기가 쉽거든요. 두 번째는 방수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 센터에 가서 교체하는 게 아닌 이상 자가 수리를 하게 되면 방수 기능은 포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게 이렇게 된다 정도로만 보시고 직접 교체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분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원을 끄는 거. 은근히 처음 할 때 실수하시는 게 전원을 안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카드 트레이를 제거해 줍니다. 아래쪽에 두 개의 별나사가 있는데 이것도 제거해 줍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줄 건데 안에 있는 테이프를 녹여주기 위해 열을 가해 줄 거예요. 이런 열풍기가 아니어도 드라이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살짝씩만 열을 가해 준 다음 이걸 뭐라고 하죠? 석션 컵? 이걸로 화면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약간의 틈이 생기는데 그 틈으로 피크를 넣어서 살살 돌려 테이프를 떼어내줍니다. 주의할 점은 우측에 케이블이 있어서 너무 깊게 넣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 후에 이렇게 우측으로 화면을 들어주면 됩니다.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이때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젖히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폰은 항상 뜯어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부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내부까지 진짜 변태같이 신경을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1821mAh의 배터리와 탭틱 엔진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에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해 줄 건데 아래쪽에 있는 덮개를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사가 굉장히 작고 길이도 달라서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덮개를 분리하면 세 가지 커넥터가 보이는데 배터리 커넥터 먼저 분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홈버튼 쪽 커넥터를 분리해 줄게요. 상단에도 역시 덮개가 하나 있는데 전면 카메라와 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덮개도 제거하고 커넥터를 분리해 줍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배터리는 제거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테이프가 있음에도 배터리에 보면 위아래로 총 4개의 테이프가 있는데 이걸 살짝 떼어내고 위로 쭉 잡아당겨주세요. 내부에 남지 않게 쭉 끝까지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터리가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다음은 후면 카메라 부분을 제거해 줄 거예요. 덮개를 제거해 주고 커넥터를 분리하고 렌즈를 제거합니다. 아이폰 SE 2세대는 OIS,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나사가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라 진짜 위치에 맞게 종이 같은 곳에 잘 놓아서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립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메인보드를 제거해 줄 겁니다. 깔끔하게 제거됐죠? 거의 다 왔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 탭틱 엔진 등을 제거해 줄게요. 볼륨 진동턱을 전원 버튼도 제거해 줍니다. 이게 제거는 쉬운데 다른 하우징으로 옮기는 게 좀 어려워요. 무선 충전 코일도 그대로 옮겨 줍니다. 의외로 아주 간단히 제거가 가능하죠.
분해는 이제 다 완료가 되었고 여러 버튼이나 내부에 있는 작은 부품들을 옮겨주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뭐다? 분해의 역순이다. 새로운 각진 하우징에다가 옮겨줄 거예요. 벌써 좀 설레죠? 버튼을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크기도 작고 구멍도 작아서 이 부품들이 잘 안 걸려요. 배터리는 다시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해 줄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뒤쪽에 붙여주면 되고 방향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위쪽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다시 덮기 전에 테두리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커넥터를 연결하고 완전히 덮기 전에 전원을 켜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줄게요. 유심 트레이도 넣어주고 변라사를 조립해주면 아이폰 SE 2세대 하우징 교체 완료입니다. 하우징을 교체하니까 완전히 다른 폰이죠. 아이폰 5 같기도 하고 아이폰 12 미니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터치나 지문인식, 카메라도 모두 잘 작동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하우징 교체를 하면 다른 폰인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저는 항상 조금 질려갈 때쯤 직접 교체를 했었어요. 나만의 스마트폰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자칫하면 고장이 날 수 있고 다 날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상당히 조심해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확실히 예쁘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